차량은 2004의 오각자 SM3 차량이고요. 수동 차량입니다. 차량을 한번 볼게요. 범퍼 굉장히 깔끔하고요. 좋아요. 아주 좋고요. 정말 좋습니다. 완벽하죠? 보네트 어디 뭐 부식이나 찍힘 같은 게 전혀 없고요. 뭐 이런 것들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러면 뭐 이런 것들 괜찮습니다. 고연식으로 가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자연식들은 전혀 문제 없어요. 괜찮습니다. 자, 보네트 깔끔하고요. 전면부 유리 굉장히 깔끔하네요. 좋습니다. 측면 한번 볼게요. 자, 측면은 이렇게 문콕 비슷한 게 하나가 있고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있죠, 이제는. 측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어우, 놀라워요. 굉장히 깔끔하고 좋네요. 하부 스텝을 한번 볼게요. 스텝, 어우, 굉장히 좋죠. 부식 한 점이 없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좋네요. 완벽하네요. 문짝을 열어서 안에 하부도 문짝 밑에도 부식이 전혀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깔끔하네요. 좋습니다. 완벽하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SM3고요. 모델은 FE16이라고 적혀 있네요. 뒤에 범퍼도 거의 완벽합니다. 그냥 출고 때 그대로죠. 이런데 잔잔한 기스가 있긴 하지만 이런 거는 안 보여요. 저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보이지 않는 기스예요. 이런데 살짝 이렇게 찌그러지긴 했지만 전혀 상관없어요. 문제가 전혀 없고요.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주수석도 굉장히 깔끔하죠. 뭐 이런데 좀 약간 이게 이제 은하늘색이라 그러는데 여기다가 은색을 발라놓으셨어요. 예쁘죠? 마치 원래 있던 그런 장식 같아요. 예쁩니다. 자, 측면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요. 조수석과 마찬가지로 거의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이런 것들 괜찮습니다. 하부 부식 없죠? 저렇게 한 군데가 없으면 반대편도 대부분 없어요. 자, 보이시죠? 저 끝까지 쭉 보셔도 전혀 부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다. 아주 좋은 차다. 하나 더 보태면 아주 맛 좋은 차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보네트 한번 열어볼게요. 저 삐비비비. 저 소리가 굉장히 저는 좋지가 않아요. 분열 올 것 같아요. 정신 분열. 자, 보네트를 열어서 거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녀석아. 자, 보네트를 거치했고요. 상호염을 한번 볼게요. 이 본네트에, 본네트에 스티커가 있구나. 그러면 이 본네트는 오리지널이구나.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탈건죽을 볼게요. 탈건죽을 봐야 되는데, 이건 웬 색뚱 맞는 엉뚱한 볼트가 껴져 있는 거지?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아주 엉뚱한 볼트를 갖다 껴놨습니다. 자, 여기도 뭐 다 클른 흔적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다. 사정없이 클러낸 흔적이 있고요. 그렇다면 오리지널이긴 한데 어떤 수리를 한 본데 두 건 알 수가 있죠. 수리 흔적은 이런 데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안에 용접을 하고 막 다 용접을 해놓고 그라인더로 갈아놨어요. 판금 작업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보네트를 떼어가지고 어떤 곳에 놔둔 다음에 거치한 다음에 그곳에서 판금 작업을 한 거겠죠. 뭐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펜다도 사정없이 클러 제낀 흔적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사정없이 탈거를 했죠. 이런 식으로 다 탈거를 했어요. 전판넬 괜찮고요. 전판넬 괜찮네요. 전혀 사고가 없어요. 있다고 해도 제가 느끼는 사고가 없다라고 느끼게 되면 그 차는 저희 기준으로 사고는 없는 겁니다. 자, 여기도 다 탈거의 흔적이 있고요. 볼트를 다 사정없이 풀러제낀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휠하우스 깔끔하고요. 여기도 깔끔하네요. 인사이드 판넬. 인사이드 안에 판 쪽에 앞에 보시면은 다 우그러져 있습니다. 이게 손으로 보일지, 이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 이 부분! 예, 이 부분, 저기, 저 부분 보시면 망치로 다 두드려내고, 펴내고,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전면부가 사고가 나가지고 다쳤구나.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데도 보시면은 뭔가로 다 펴낸 자국이 있네요. 위에는 없지만 밑에 부분, 다 이렇게 뭔가 망치로 펴내가지고 다 도색을 한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데도 마찬가지고 이 안도 휘었죠? 휘어가지고 부식이 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다 이렇게 망치로 두드린 자국이 있네요. 그러니까 위에서 봐서 이상이 없다고 해도 다시 한번 전면에서 검토를 하는 저기 다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저렇게 다 부식이 난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괜찮아요. 저 정도면 외관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자, OP002381이라고 적혀있죠. OP002381에 이 OP5가 2005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OP의 5. 이게 2005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차. 자, 결론은 났죠? 양쪽 휀다 갈리고 보네트도 탈부착이 있고 전면부 전판에 사고가 있구나. 그렇게 결론이 난 차량이죠. 하지만 외관은 정말 깨끗하다. 수리도 정말 잘 돼 있다. 뭐 그렇게 다시 한번 또 총평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트렁크 열어서 후미 쪽에도 또 다른 사고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후미 쪽에는 사고가 전혀 없네요. 다 오리지널입니다. 뭔가 이렇게 두드려내고 뭔가 갈아낸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살짝 이상하게 보이긴 하는데 이거 다 오리지널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수리해 놓은 거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보다 훨씬 더 지저분합니다. 더 덕지덕지 붙어 있고 더 마무리가 안 좋아요. 여기다 한번 볼게요. 반대편과 비슷하죠? 스팟자국도 살아있고요. 여기도 살아있어요, 스팟자국이. 보면은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스팟자국이 있고요. 굉장히 깔끔하죠? 굉장히 뭔가 원래 잃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팍팍 들지 않습니까? 들지 않나요? 자, 트렁크 탈부착 견적이 전혀 없고요. 굉장히 깔끔해요. 탈부착을 한다면 나사선의 어떤 공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구를 이용해서 돌리기 때문에 나사선이 다 뭉개지거나 도색이 벗겨집니다. 그 정도만 참고하셔도 중고차 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말해볼 수는 있잖아요. 이거 갈렸는데요? 이거 탈부착이 있는데요? 말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눈탱이를 덜 맞겠죠? 자, 눈탱이. 그죠? 덜 맞죠. 자, 후면부 실리콘 자국이 예쁘게 살아있고요. 백판넬의 데미지는 전혀 없네요. 자, 결론은 뒤쪽에는 사고가 전혀 없다. 앞에만 사고가 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도 삼박자죠, 이제. 가죽 시트 굉장히 괜찮고요.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실내에서도 냄새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차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네요. 깔끔합니다. 자, 일단 키는 좀 뺄게요. 이게 또 키를 삐비비 소리 고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 차량입니다. 2004년, 재작년, 2004년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OP002381, OP002381의 이 OP25가 2005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004년에 2005년형 차량이구나.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탑승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고요. 자, 에어컨을 좀 가동시킬게요. 더워가지고. 자, 에어컨 작동되라. 자, 이게 왜 이러니? 그렇지.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되네요. 이런 전장을. 되네요. 에어컨이 됩니다. 최고 바람으로 해놓을게요. 온도는 떨어뜨리고요. 자, 좋습니다. 어우, 냄새. 자, 키로수는 17만 1446km요. 17만 1446km고요. 변속기는 수동입니다. 수동이 17만이라, 아하! 딱 저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차량이죠. 아주 맛 좋아요. 맨날 사고 싶고, 항상 사고 싶고, 하루에 10대 사고 싶어요. 좋습니다. 거치 하는 거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 SM3를, 이 수동의 17만 키로짜리를 개인 거래하시거나 상사에 거래하시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습니다. 판매도 잘 안 될 뿐더러, 또 판매하려는, 또 판매를 생각한다고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판매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차라리 저 같은 수출 업체한테 매각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굉장히 이롭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나름 괜찮아요. 이렇게 좀 예뻐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렇게 뚜껑이 있었겠죠? 뚜껑이 있었는데 지금 뚜껑이 달아난 걸 볼 수가 있고요. 핸들 괜찮아요. 핸들 굉장히 그립감도 좋고 이 재질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핸들 굉장히 좋고요. 실내도 굉장히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차량이에요. 냄새도 좋고 실내 상태도 컨디션도 굉장히 좋네요. 좋습니다. 좋은 차량이에요. 다만 흠이 있다면 이렇게 좀 가죽, 기어봉에 있는 가죽이 좀 상태가 좋지 않다, 많이 헐거워졌다,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네요. 좋습니다. SM3 좋은 차량이에요. 이런 차가 있으면 저에게 연락 좀 주십시오. 수동에 17만 키로짜리는 정말 저에게 맞죠? 먹잇감이에요. 제발 연락 좀 주십시오.
꼭 사고 싶습니다. 이 차량은 2004년에 5각자 SM3 수동 차량이고요. 이런 차가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무조건 사겠습니다.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